안녕하세요. VCNC의 밸류 디벨로퍼 김명보입니다. VCNC는 커플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비트윈의 제작사인데요. 저는 비트윈에서 서버 개발과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트윈은 단 두 사람만을 위한 공간을 표방하는 서비스로 빠른 채팅 기능과 사진 공유, 서로에게 편지 쓰기, 기념일 챙기기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인들의 추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 둘만이 공유하게 해준다는 특징 덕분에 빠르게 대한민국 젊은 커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3년 만에 빠르게 성장한 비트윈은 현재까지 글로벌 다운로드 450만 회에 이르는 성공을 거뒀고 현재 저장된 사진의 용량은 약 100TB, 누적 메시지 전송 건수는 82억 건에 이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비트윈과 함께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AWS의 장점은 쓰면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I/O가 좀 일관적으로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PIOPS 기능이 나와서 해결이 되었고 보안과 관리의 편의성을 동시에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도 VPC 기능이 출시되었습니다. 유저들이 원하는 기능을 최대한 빨리 구현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러한 사용자 지상주의가 AWS의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서비스 개선 때문에 테스트를 중시하는 편인데 AWS를 쓰면서 테스트를 정말 쉽게 한 것 같습니다. 테스트용 플릿이라고 서버를 여러 대 묶어서 테스트용 환경을 만들어 놓는데 이걸 병행 배치하는 게 굉장히 쉬워서 콘솔에서 그냥 추가만 하면 되고 변경만 하면 바로 인스턴스가 추가되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다 끝나면 바로 그 환경을 지우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는 프로그램이 중간에 죽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약 인스턴스를 쓰지 않고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이득이었고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려면 실패의 비용을 줄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테스트를 통해서 안 되는 건 다 쳐낸 거니까 적은 비용으로 실패의 리스크를 줄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거쳐서 비트윈의 채팅 기능에서 이전에 40ms 정도 걸리던 레이턴시가 7ms 이하로 떨어지는 등 상당한 개선이 있었고 덕분에 유저들도 채팅 기능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약 82억 건 이상의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비트윈은 커플 앱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채팅량이 폭증한다든지 벚꽃이 피는 기간에 주말이나 불꽃 축제 같은 때 올라오는 사진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든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AWS의 장점을 실감합니다. 트래픽을 잘 보고 있다가 바로 프로비저닝을 두 배로 늘려버리면 아무리 많은 트래픽이 들어와도 서비스가 끄떡도 하지 않는데 콘솔에서 버튼 몇 개만 눌러주면 몇 분 내로 서버가 추가가 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고려했던 확장성이라는 조건을 제대로 만족시켜주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사진의 수가 1억 장 정도 되는데요. 이건 S3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IDC를 썼다면 매번 저장 공간을 추가하느라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심하고 서비스의 연속성도 보장하기 힘들었을 텐데 S3는 용량의 한계에 대해 저희가 신경 쓴다거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서비스 침투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최근에는 미국 등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리전이 퍼져 있는 AWS와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